안녕하세요. 아이고. 아니. 요즘 왜 이렇게 일들이 많아요? 나는 오늘 소름 돋았어. 나 오늘 휴방 공지 올렸거든요. 네. 휴방 공지 올렸는데 댓글에 응 봉준이 방송에서 바이러더라고. 무슨 봉준이 방송에 나 진짜 휴방인데. 내가 오늘 미팅을 논현동에서 했거든요. 끝나자마자 여기 와 있네. 그러니까 아니 나는 갑자기 똑똑똑똑 하길래 솔직히 말하면 듣고 있었는데 그냥 안 열어준 거거든. 혹시나 해서 전화했는데 올라오세요 그래가지고 들어왔지.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와가지고 아니 비번 아는데 왜 그랬어요? 몰라. 나 요즘에 무엔터 활동이 많이 없어가지고 옛날 내가 알던 비번은 바뀐 비번이지. 아 진짜요? 아 비번 바뀌었구나. 그래서 저거 짜파게티 먹으러 왔어요 여러분들. 빙첸 출근할 때까지 좀 기다려. 짜파게티 드세요. 나도 밥 안 먹어서 뭐 간단하게 밥 먹으면 되겠네. 그래. 근데 이제 BJ들이 2월달에 싹 복귀해가지고 나름대로 다시 시작되나 싶었는데 결국엔 뭘 이렇게 또. 요즘 이렇게 또 그게 많아 진짜로. 첫째. 방패가 없어. 뭘? 연보성이 있을 때는 웬만큼 해줘도 그냥 다 연보성한테 집중이 됐는데. 연보성이 사라지니까 레이더들이 많아진 거야. 우선 연보성이 없어진 부재가 컸고 둘째 삶이 힘들어 요즘에. 요즘에 힘들다 보니까 다들 예민하고 화가 나 있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연보성 돌아온다면서. 수요일로 와요. 그러면 또 탱커가 오니까 또 조용해질 겁니다. 보성이 믿고 가야죠. 연눈이야? 어른이야? 뭐 탱커야 진짜로? 보성이가 있어야 돼. 근데 요즘 진짜 뭔가 좀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이게 딱 이렇게 쳤어. 내가 이렇게 쳤다. 이거 그냥 뭐 쳤나 보다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불편해서 이게 그거를 만들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인성 뭐죠? 폭력인가요? 진짜. 진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어떻게 생각해 이거? 지금 혐오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짧게 얘기할까요? 길게 얘기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내 의견을. 말해봐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우리가 행복했을 때는 좀 더 모를 때가 행복했다 이겁니다. 우리가 너무 인터넷이 보급화되고 과정보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굳이 알 필요도 없는 정보까지도 너무 많아져서 이제는 좀 피곤한 세상이 좀 온 것 같아. 너무 피곤해. 예. 아 진짜로. 예. 뭐 하나 이제 좀 약간 하면은 이제 그거가 이제 좀 더 커지는 이런 그런 느낌이니까. 굳이 이런 내용까지 내가 알아야 되나 싶을 정도의 내용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나 저것도 언급해줘. 뭐? 아 맞다. 아 최고방에 이가 사줬어. 이게 봉준이가 집구석에서 맨날 이렇게 방송하잖아. 야 이거 사줬어 이거. 저기 가습기인데 9리터짜리예요. 김봉준처럼 성격도 귀찮아하는 애들을 위해서 DJ 맞춤형 가습기예요. 9리터여가지고 한 번 넣어놓으면은 3일 동안 물 안 넣어줘도 돼. 아 이거 너무 가습기. 아 이거 내가 쓴 데 좋아서 내 거보다 1단계 좋은 걸로. 아 그리고 그 뭐야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선물들 많이 보내주시는데 살다 그 뭐야 책 선물을 보내주신 분이 있던데 진짜 제가 한번 읽어보기는 할게요. 네, 읽어보기는 할 텐데 아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아니 근데 저 진짜 네. 가습기도 야 너 가습기 왔어? 안 왔는데요? 뭘 알아 인마 이거 쿠팡이 2월 2일 도착했다는데 안 왔어요? 나가보니까 나 물류창고인 줄 알았어. 쌓여 그 사이에 있더라고. 아니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다 보내주시는데 그래도 보내주신 거니까 소개는 해드리. 일일이 다 야. 일일이 다 그건 아닌데. 야 빙튜. 빙튜 해드려라 짜파게티 좀. 짜파게티 해주고 우선. 나도 줘. 우선 봉준이 팬인데 봉준이가 이걸 읽었으면 하나 봐. 이모새 글 그림의 개인적인 택시. 개인적인 택시인데. 그래 볼게요. 이게 또 예의니까. 그리고 저기 그 시청자 한 분께서 이것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 이거. 시디즈. 뭐야? 100만원짜리. 야, 어쩐지 똥모자가 없다고 했더니. 야, 잠깐만, 먼저 넣어보자. 우와! 아니, 그냥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 사실. 이거 보내주셨는데 진짜 고맙습니다. 나는! 야, 뭘? 플스5. 선물 받았어. 내 팬이 예약 대기 걸어갖고 받아내가지고 집 주소 보내놔갖고 다음 주에 보내주기로 했어. 와, 플스 5. 진짜로? 아니 그리고 그 뭐지 제주도에 사시는 형님 있는데 그 줘봐라. 빙튜. 이거 뭔데?
아무래도 너 아버님 옛날에 아 이거 그거구나 택시하면서 아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만화로 돼 있다고 해야 되나 웹툰 어 너가 또 책 보내주면 안 읽을까봐 아니 근데 저 은근 책 많이 읽었어요 어? 군대 있을 때 진짜. 그래 군대에서 아 이것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이것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짜로 어 이거 한라봉 후리미엄 어 이거 진짜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 제주도에서 보내주셨는데 어아 이거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근데 이거 말 나온 김에 지금 까자 어 아, 뭐 우리 또 남자들은 알죠 이것도 받아놓고 안 쓰면 이거 나중에 썩어 맞아 지금 뜯자 어. 아 그 가위 있어 빈트 가위 좀 줘라 어아 진짜 고맙습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매일 이렇게 매일은 아니더라도 어, 계속 보내주시는데 그 시청자분들께서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참 그런 사람들은 없네. 우리가 맨날 이렇게 공개 주소니까 벽돌 보내는 사람 있지 않을까 이러는데 막상 또 현실은 그런 사람 아 없어 그런 사람 없어. 그리고 어. 몇 년 동안 그 뭐야 이제 알고 지냈던 춤짱 누나라고 있어요. 춤짱 누나가 춤짱님 큰 손. 춤짱 누나가 그 이제 코로나고 이러니까 마스크를 세 박스 보내줬어. 아이고 진짜로? 아 이거 얘 색 봐라 여러분들. 아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로. 이거 지금 바로 하나 까먹읍시다. 어. 자. 아이고 이쁘다. 이거 무슨 뭐 게임 할 때 저기 먹는. 어, 아 이거들 뭐 어떻게 까먹는 거야? 그냥 손으로 까먹는 거지. 손으로 어떻게 까 이거? 어 이 사람아 이렇게. 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까주고 싶은데 손 더럽다 그럴까봐. 너 이렇게 까? 아, 아이 들어봐 손 막 자기 걸로 까 그래도 찝찝하잖아 코로나 시대 아, 어 됐네 어. 야 어, 비싸겠다 이거 아니 보성이는 내 돌아온대? 내가 아까 너 방송 살짝 들었는데 수요일날 그러니까 아 근데 이게 아프리카만 하는 데가 없어 나 근데 뭔 심리인지 알아 뭐 시청자들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나면 순간적으로 야 내가 방송 그만두면 니네가 뭐 아쉽지 내가 아쉬워? 3일까지는 그 마인드 있는데 4일차부터 너무 아쉬워 남들 방송하고는 뭐있어 화나 어 민규 팬분들 어서오세요 아 뭐야 왜 방송해 어, 민규 왜 이렇게 일찍 방송했어 지금 메인인데 뭐 LCK 끝났나보다 민규 왜 이렇게 일찍 방송했었는데 아니 이게 그게 있어 여러분들 최근에는 좀 약간 아프리카 얘기 좀 그래 네, 이거 아 하면... 오늘 좀 쉰데 아 어제 수요일방에서 아 술 먹는데 아 좀 약간 쉬고 그래야지. 어. 그럼 누가 어떻게 이겼어요? 아프리카 저기 내가 루라. 아 관심 없잖아. 그걸 왜 물어보는데? 하하 형이. 아, 뭘 관심 없잖아. 막 뱅이 돌아왔잖아. 오 안에? 어, 알지. 뱅이 누군지 알아요? 저기 뭐 페이커. 어 맞아. 페이커 옆에 서포터. 아 원딜이었지. 아 원딜이었잖아. 원딜이지. 근데 대단한 거 아니야? 한때를 풍미했던 사람인데 몇 년 뒤에 돌아온다는 건 이 실력을 유지했다는 거잖아. 아니 다른 리그에서 계속 하고 있었어. 아 은퇴했다고 오신 거 아니야? 은퇴했다가 오신 거 아니야? 아니 뱅이즈백 그 아프리카 있길래 나는 어 돌아온. 아니 LCK를 온 거지. LCK를. 아 진짜. 어 LCK를 온 거지. 원래 북미에서 있었어. 아 미국에서 활동했어? 응. 북미에서. 아, 어쨌든 얘기해봐. 사는 얘기도 하고. 아 근데 요즘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이제 뭐 아프리카 이제 철구형도 이제 왔고. 왔는데 왜? 이제 온 건 아니지. 왜? 소신 발언하자면 내 우리가 원했던 이제 철구의 복귀 모습하고 좀 다르긴 하지. 그러니까 방송이 복귀긴 한데 소위 생각은 엊그저께 뭐 천둥 맞고 이것까지 좋았는데 아직은 철구도 약간 몸살이고 있는 것 같아. 어 맞죠. 어쩔 수 없지. 어 맞아 맞아. 어 어쩔 수 없지. 나도 그래. 나도 어이 새끼 뭐 좀 약간 이제 보라 하겠네? 어. 이 씨버의 새끼 키면 롤만 하고 있네. 너한테 하는 얘기야? 어 나. 어 이거 나. 어 나한테 하는 얘기잖아. 어 그거니까. 어 뭐야. 왜? 2021개? 아이구야. 아 이루랑이 보내셨구나. 어, 고맙습니다. 아 너도가 아니라 나 얘기한 거야. 나. 어. 아 고맙습니다. 이루랑이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로. 올해가 저 뭔 년이지? 신축년인가? 그걸 몰라? 2021. 아 형님 진짜 고맙습니다. 아 잘 먹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아 진짜 잘 먹겠습니다 형님. 아니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네. 얘기하자면 봉준이 네가 롤을 하든 뭘 하든간에 복귀를 해놓으니까 좀 편안하더라. 나? 어. 뭘?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소신 발언인데 네가 없을 때는 전쟁이야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노나 먹기 전쟁이 있어. 근데 너가 딱 위에 있으니까 보기 편하더라. 어우 시다. 아 아니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뭐 시청자 입장에서는 코로나 뭐 핑계 대지 마라 보라 할 수 있잖아 라고 하는데 그건 맞긴 해? 핑계라고 하기에는 아니지 어떻게 코로나가 핑계해?
그러니까 이제 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보라는 할 수는 있잖아. 할 수는 있지. 근데 옛날 그림은 안 되는데. 보라는 할 수는 있잖아. 근데 이건 있어요. 우리도 할 때 재밌어서 해야 되잖아. 근데 짜면서도 좀 재미가 없는 거야. 왜 한계가 있으니까. 야 이거 재밌겠다. 아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자. 야 이거 재밌겠다. 아 근데 이거 다섯 명 못 모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하긴 하는데 뭔가 좀 억보. 억지보라 하는 느낌이 없잖아 있으니까. 나 진짜 리얼 억지보라야. 그래? 그걸 얘기하고 하고 있어? 어 나 억지보라라고 맨날 말해. 정태형 억지배그 하고. 억배? 아 진짜로. 여러분들도 솔직히 말해서 억시잖아요. 억시가 뭐야? 억지시청. 솔직히 말해서 금요일 토요일에 옛날 와서 친구도 만나고 싶고 술도 먹고 싶은데 밖에 못 나가니까 그냥 할 게 없잖아. 이봐 아프리카나 보자. 어, 그치 할 게 없잖아. 어, 진짜 솔직히 말하면. 어, 억시도 있어. 넷플릭스 요즘 완전 억시야. 아 그래. 볼 거 일도 없어. 왜냐 밖에 나가서 모을 데가 없는데 억지로 시청하는 거지. 근데 억지로 시청하면서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 아프리카에는 이런 사람이 나는 좀 약간 대다수라고 생각해. 옆에 모니터에 틀어놓고 롤하는 사람들이 많아. 맞아. 이건 리얼 팩트야. 맞아. 아 진짜로. 이거 막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냐면은 내가 새벽에 게임을 가끔 하고 있어. 채팅창이 막 몇천 명인데도 글이 없어. 손흥민이 골 넣으면 글이 바바바바 올라가. 이건 뭐냐면 틀어놓고 손흥민 거 보다가 골 넘어와서 됐어. 그렇지. 좀 약간 라디오 느낌처럼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른 거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아프리카 그래. 본 사람들 많아. 내가 새벽 4시 이후로는 그래서 한 30분에 한 번씩 물어봐요. 자요? 이러면 채팅창에서 안 잔다. 그런 사람들 많아 진짜로. 오디오 채우기요? 아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요즘에 BGA도 그렇고 시청자도 그렇고 약간 소강 상태입니다. 맞아. 소강 상태. 소강 상태가 뭐야? 소강 상태가 뭐야? 소강한다고. 어? 소강한다고. 소강이 뭐야? 이게 좀 약간 잠잠해진다고. 오, 알지? 궁금한데. 아, 나 이 사람이 진짜 무슨 나를 뭐 이상한 사람으로 보나 진짜. 아니 생각보다 상식이 많이 없어요 봉준이가. 아니 뭔 소리야. 소강 상태는 군대에서 맨날 쓰는 말이야. 너 내가 딱 단어 얘기했을 때 딱 튀어나올 수 있어? 당연하지. 내봐. 길거리 건너는 거. 네 글자. 뭘? 횡단보도. 어? 그래? 응. 저기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만드는 회사 두 개 대봐. 기아 현대. 아니 뭐야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현대자동차 회장 이름 얘기해봐. 응? 현대자동차 회장 이름. 정. 정몽주 회장님. 아 정. 아 왜 정야 공연이라 그러지 왜. 정몽주 회장님. 아니야. 정의선이야 정의선. 아 바뀌었어? 바뀌었나? 아 나는 정주 회장님밖에 몰라. 아 진짜로 그것만 알면 돼 거기. 어, 아 나 정주 해봤어? 나 그거밖에 몰라. 어, 아 또 대봐. 어. 세계 보건기구. 응? 세계 보건기구. 우리나라만. 아 세계 보건기구? 아 나 알았는데. ICT. 아 뭐였더라? 아 맞다 후. 아 맞다. 까먹었다. 국제통화기금. 어? 국제통화기금.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 국제통화기금을 내가 어떻게 알아? IMF 아... IMF가 국제통화기금이야? 그럴걸? 아 진짜로? 그거는 그 저기 그거잖아. 뭐? 우리나라가 터진 거잖아. 국가부도의 날. 근데 왜 그게 국제가 됐어?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나라가 IMF에 재정신청을 한 날이잖아. 아 그래서 IMF야? 어머? 아~ 국가 부도를 인정을 하고 국제 그 통화 그 기관에다가 이제 신청을 한 거잖아. 아~ 회사로 치면 이제 그 회생 절차를 밟은 거지. 아~ 근데 그거 알아? 우리나라가 IMF 역대급으로 빨리 끝낸 나라야. 알아. 어. 금무기하고 세계에서 놀랐잖아. 대단한. 그건 알아. 그래 BJ 얘기해봐. 뭘? 그래 BJ 얘기해봐. 아 근데 BJ들 이제 확실히 내 느꼈어. 뭘? 너 보라 이렇게 탐방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역캠도 목록 있잖아. 어. 모르는 애들이 90이요. 맞아? 어, 나 몰라 사실. 나 모르겠어. 나 솔직히 말하면 아이유 그마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야 화정이. 요즘 다 모르겠어 진짜.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좀 봤을 때 그래도 괜찮지 않아요? 아니에요? 뉴페이스? 처음 본 여자가 좀 눈이 가긴 하지. 진짜로. 난 좀 약간 그런 게 있던데. 그리고 이게 맛있다. 내가 요즘 그 풍선 투데이? 봤어. 봉도대. 상위권에 요즘에
작살나. 이제는 끝났더만. 끝났어. 무슨 300만 개, 400만 개도 막 이제 300만 개, 400만 개 시대가 왔더만. 남자도 뭐 그렇지. 어. 와, 300만 개, 400만 개 시대가 왔더만. 이게 말이 돼? 어? 형이 완전 초창기 때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진짜 인범이. 한 달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5만 개. 500만 원 번다고 인증했을 때 난리 났었지. 인터넷 BJ가 500만 원을 벌어. 아, 그게 진짜 완전 그거 대박이었어. 아직도 내가 기억나. 인범이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범입니다. 자, 한 달씩 공개할게요. 뿅 했는데 별풍선 한 달에 500만 원이랑 스폰 400만 원에서 900을 버는 거야. 그때 뒤집어졌었지. 한 달에 900을 벌어. 그때가 몇 년도인데? 2010년도. 2010년도? 11년 전. 기억나죠? 어. 2010년도라고? 아. 맞아? 네, 2009년에 시작했으니까. 아. 아니 근데 난 2002년도에 아프리카 애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불법으로 야동 받겠지. 피리박스나 W플레이어 이런 거. 아니 그걸 불법이야? 아, 나 월드컵 봤어 나는. 2002년 월드컵에 아프리카 어디 있었어? 없었어. 2002년에 아프리카 없었어. 아, 2002년 월드컵이 아니다. 2000 너 독일 월드컵. 아, 독일 월드컵인가? 6년. 아, 독일 월드컵인가 그랬었어. 그럼 뭐 W플레이어 이런 걸로 불법 들어갔구나. 맞아. 왜? 2002년 아 헷갈렸다. 죄송합니다. 내가 독일 월드컵을 본 기억이 있어, 정확하게. 그럼 그때부터는 형이 안 한 거야? 2006년에? 나 20살이었지, 개그맨 할 때지. 아, 진짜로? 아니, 척정이 아니라 헷갈렸어, 여러분. 아, 그때 중계권 있었나, 아프리카? 뭘? 2006년. 아니지. 그때는 중계권 이런 게 없었어. 그것도 불법이었어. 그냥 이렇게 한 거지. 그랬을 거야? 왜냐면 그때는 이제 그 뭐냐, 모든 TV 다 그거지. 맞아. 다 하고 그랬지. 알게 모르게 옛날까 불법이었죠. 저도 이제서는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얘기하자면 저 10대 때 내 돈 주고 산 게임 거의 없어요. 그 대학교 앞에 가면은 공대생 형들이 2만 원 주면은 CD 꿔줘요. 어, 맞아? 어. 그런 게 있어? 스타크래프트 기본이고 그다음에 뭐 디아블로 꿔준 다음에 몇 메가 남으면 야 좋은 거 넣어줄까?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뭐 소라 아오이 넣어주고 그랬지. 나는 이제 그거 내 친구 이야기인데 이제 저기 그 뭐야 내 친구가 그 PC방 가면 그 CD 키를 들고 와. 스타 CD 키. 아, 그땐 그랬어. 스타 CD 키. 스타 CD 키를 들고 와가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그거 친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그거 뭔 줄 알아? 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거기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튕겨져. 그러면 PC방에 갑자기 스타하다가 튕긴단 말이야. 이거 뭐냐고 막 이렇게 난리나고 막 그랬었어. 그거 왜 알려줬대? 튕기는 이미 사용 중 이렇게 뜬단 말이야. 근데 이미 왜 알려줬대 그 CD키를? 뭘 알려줘? 알려주면 안 되잖아. 자기가 튕기니까 남 있으면. 아니 스타 PC 아니 그러니까 PC방에 가가지고 스타 CD키를 들고 왔다고. 아, 그 도둑질을 했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 많았어. 아, 진짜로? CD키 추출 알죠, 여러분들? 옛날에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 리니지를 우리 중학생들이 잘 못했던 이유가 중학생이 리니지 하고 있잖아? 아이템이 좀 좋지? 깡패들이 와서 뺏어가. 때려. 아, 구자치지 마! 진짜! 우리가 어렸을 때 왜 리니지를 제대로 못했냐면 이 봐봐, 인종 올라오잖아. 그때는 나 우리 지역사회 때는 야, 지금 저 중앙동에 머디 PC만 가봐. 누구 뭐 건들고 있던 가. 동생? 예? 어깨 동무하면서 뭐야 이거 언제부터 한 거야? 형이 키워줄게. 뭘 키워줘 내 건데? 맞아 옛날에는 깡패. 아 구라치지 마. 아이고 여기 다 인종 올라오잖아. 그럼 그거 신고하면 되잖아. 어떻게 신고해? 지역사회인데. 그래? 지역사회인데. 경찰도 한 동족이지. 아니 난 그건 있었어. 초등학교 때 난 바람의 나라를 하는데 이제 우리 동네 친구들끼리 바람의 나라를 다 같이 했단 말이야. 다 같이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직거래라고 하지. 이제 그 아이디 직거래라고 하는데 고등학생 형이 이제 기검이라는 직업이 있었어. 그걸 팔러 온 거야. 근데 그게 8만원이었어. 현금 8만원. 그래가지고 현금 8만원을 주고 이제 받았단 말이야. 근데 2시간 뒤에 갑자기 접속이 안 되는 거야. 왜? 그 사람이 이제 그 준 척하고 다시 뺏어온 거지. 그러니까 그 사기만 사기였던 거지. 직거래인데 사기를 친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 울고불고 막 사기꾼들 많지. 다시 해소한 거지. 비번을 넥슨 아이디로 바꾼 거지. 근데 그거를 넥슨 아이디로 바꿨는데 그거 우리는 너무 어렸으니까 그런 아예 몰랐지. 그래가지고 바로 이렇게 된 거지. 진짜. 아니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도 좁고 사람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사람은 좀 많나? 사기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진짜.
난 그거밖에 사기 안 당해봤어. 그래? 아 의외로 의외네. 형 뭐 사기 당해본 적 있어요? 그냥 방송에서 얘기하기 좀 그런데 사칭 사기 좀 당했었지. 사칭 사기? 아 그게 사칭. 뭐야? 이제 개그맨 시절에는 PD 사칭 사기. 아. 그다음에 이 아프리카 초창기 때는 이제 기업 사칭 사기 한번 당했었지. 기업 사칭 사기. 그러니까 자기가 기업인이다. 나를 이제 후원하겠다 이렇게 하고 접근해. 아 나도 당했다. 어 그런 거 있어. 나는 어떻게 된 줄 알아? 나는. 스마트컴 스폰이었을 때 스마트컴 이제 팀장님이 갑자기 카톡으로 와가지고 그 내가 하는 대회를 대회가 있었어 스폰해주겠다고? 스폰해주겠다 500만원 그래가지고 알겠다 그래서 스마트컴배 이제 대회를 열었어 성공리에 끝났어 했어? 철구 형이랑 같이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500만원을 받으려고 이제 연락을 했다 근데 갑자기 없는 번호로 뜨는 거야 카톡이 없는 카톡으로 뜨는 거야 보니까 사칭을 한 거였어. 그럼 스마트컴 입장에서. 그래서 스마트컴한테 전화했지 나는. 어 이거 500만 원 언제 주시는 거냐. 그러니까 갑자기 뭔 소리예요? 그러는 거야. 아니 그 팀장님이 그 이름도 정확히 와가지고 이 팀장님이 500만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저희는 그런 팀장이 없는데요. 그래가지고 사기를 당한 거야. 근데 스마트컴에서 너무 친절한 게. 아 그래도 해줬으니까 그래도 몇백만 원 드리겠다 진짜로? 몇백만 원 주셨어 아이고 뭐 간마트컴이다 아 진짜로? 응 그거는 진짜 너무 저기 가시다 진짜 간마 아 근데 진짜 홍보 되긴 했으니까 그렇지 그건 맞지 그때 시청자 많이 봤었어 아 하자 뭘? 삼성전자배 MCK 왜? 우리들끼리 왜? 한 다음에 삼성전자죠? 우리 그 고소 먹어. 아 잘 먹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또 이거 센스 있게 또 만두를. 저는 진짜 여러분들 아까 봉준이가 형 뭐 시켜줄까요 그러더라고. 됐어, 뭐 짜파게티. 야 김치 없나? 김치 안 나. 아 우리 집에 빅준 김치 엄청 많은데. 아 진짜? 아니 나 빅준 김치 진짜. 빅준김치 얘 판 거 맞죠 여러분들 항아리 같은 그게 포장 팔잖아 어이구 나 맛있어 보여갖고 시켰어 우리 집에 왔는데 포기로 왔네 젠장 이렇게 큰 포기로 이만한 장독대 같은데 갖고 그거 옮겨 담는 거 나 지금 못하고 있네 우리 집에 김치 그걸 왜 시켰어? 빅준김치 좋아해서 아니 그 자그마한 거 시켜야지 그러니까 그거를 못 시켜가지고 아유. 나는 그냥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말하자면 그때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갑자기 뜬금없이 신한 금융 그거 스폰 받아가지고 열었잖아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그 방송 보는 봉빵이 중에 한 명이 대리야 신금투 대리야 근데 신금투 대리인데 거기는 시스템이 잘 돼 있더만 의견을 그 직급 상관없이 다 낼 수 있는 거야. 해가지고 그 의견을 이제 그 사장님한테 이렇게 낸 거야. 이거 홍보 효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 작성해가지고 그냥 냈는데 너무 됐어? 좋은 거 같다. 너무 좋은 거 같다. 일단 미팅 잡아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아 직원이. 직원분이. 진짜 감사하네. 진짜로. 대기업은 또 그런 게 돼요? 기한서를 낼 수 있어. 그래서 그분은 안 잘리고 잘 하고 있대. 그 거기서 그 말했어 이제 그 회장님인가 사장님인가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이번 연도에서 제일 잘한 게 그 이거 후원한 거라고 그래? 진짜 하긴 이게 얼마야 뜨거워 만두가 이제 아 뜨거워 삼성전자도 여러분들 아이고 100개 감사합니다 승윤아 삼성전자도 대기업들도 제품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 연예인 막 비싼 돈 주고 안 써요. 그러면 대형 유튜버들. 세상이 바뀌었잖아. 대형 유튜버들. 대리가 직급이 낮은 게 아니죠, 여러분들. 처음에 인턴으로 들어갔다가 정직원이 어떻게 보면 되는 게 이게 대리니까. 그 밑에 사원이 있어. 사원보다 높은 게 대리요, 여러분들. 일반 사원, 그 위에 대리. 대리는 낮은 게 아니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거 있어. 형은 연예인 했으니까 지금도 뭐 연예인 하지만 했으니까 알 거 아니야. 뭐 대충은 이제 TV 광고 한번 했을 때 이제 그 이제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다르지. 평균적으로 뭐 몇 억씩 들잖아.
그렇지 연예인은.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방송 끄면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면 이제 나오는 광고들 있잖아. 그런 거는 막 몇십억 몇억 이렇게 하지 않아? 몇십억은 없는 걸로 알고 몇억. 아, 몇억 해? 근데 그게 효과가 엄청 좋아? TV 광고? 어. 옛날에 좋았지. 지금은 별로야? 지금은 누가 TV도 안 보고 광고 단가 많이 내려갔지 지금. 아 그래? 지금 몇십억은 이제 완전 월급이고 몇십억이고 여러분들. 저도 광고 예전에 한번 들어왔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뭐 무명 개그맨인데 광고가 들어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때 당시 한참 여러분들 알아요? TV에서 대부업 광고 할 때 대부업이 TV에서 광고 나올 때가 있었어요. 케이블이나 대부업이 뭐야? 대출. 아. 제3금융. 먼 캐시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돈이 너무 혹하는 거야. 그때 당시에 나한테도 1억이었어. 와. 10년 전인데. 아 진짜?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찍었지. 맞아. 옛날에. 솔직히 말하면 우리 광고 이런 거 찍으면 우리 몸값 그렇게 비싸진 않잖아. TV 광고? 아니. 유튜브 이런 거. 광고. 봉준이 기준이면 이제 찍어서 유튜브 광고, 인터넷 광고면은 1년이면 1억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1년에 1억. 냉정하게 형 생각은 그래. 너무 올려친 건가요? 미안. 그건 좀 그런데. 1년에 그건 좀 그런데. 너무 센데. 나 같으면 아예 안 하겠는데. 그런가? 너무도. 한 1년에 1억 괜찮은 것 같은데. 왜냐면은 너가 생각보다 너 유명해. 수트 형이 딱 그렇게 되겠다. 수트면 1년에 3억? 아 그런가? 전속 모델이고. 그치. 전속 모델이고 1년 동안 광고라는 게 뭐냐면 3년 동안 계약을 하면 얘의 모든 거를 쓸 수 있는 거거든. 1년에 효과 있지. 근데 연예인들은 그런 거 쓰잖아. 계약해 놓고 나서 세부 조항이 있단 말이야. 1년 내에 방송을 하차하게 되거나 불법 뭐 음주운전하고 이러면 계약금의 몇 배를 토해낸다. 있지. 옛날에 그래서 연예인들 여러분들 나락가고 이런 연예인들이 딴 걸로 손해본 게 아니고 광고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는 거야. 버는 돈이야 안 벌면 그만이고 못 벌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광고 찍어 놓은 것들이 다 날아가고 위약금 토해내야 되고 이러니까. 아 진짜로? 그래가지고 내가 한 아는 연예인은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어. 그 회사에서 몇 억을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회사가 당신이 우리 그래도 회사 함께한 게 몇 년이 되었으니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하고 회사가 그걸 끌어안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연예인이 나중에 복귀를 하고 나서 이미지가 다시 이렇게 되고 활동하면서 그 회사의 그 광고를 좀 싸게 뭐 그냥 한다 뭐 그 얘기 들은 적 있어. 아 진짜로? 모 연예인이 그 의리를 지켜가지고 여러분들 그분인지는 난 몰라요. 여러분들 채팅창 얘기하는데 아 근데 채팅창에 수근이 아저씨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내가 최근에 그거 봤단 말이야. 무엇이든 물어보살. 아 무엇이든 물어보살. 근데 그거 이제 조회수 높은 편으로 이렇게 봤단 말이야. 인동에서 그거 봤구나. 뭐 애가 둘이고 여자가 연락이 안 되고 그거. 봤어. 그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봤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인기 그거 해가지고 이거 다 봤단 말이야. 안 걸리는 거 존나 많던데. 진짜로? 맞아. 뭐 미혼 뭐 남편이 뭐 있어. 진짜 악 물린 거 개 많던데 진짜로. 맞아. 빡치는 거 개 많아. 근데 나 처음에 생각했어. 서장훈 씨가 너무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무섭게 나와? 너무 무섭게 나. 너무 매몰찬 거야. 말하는 말씀하시는 맞아. 게. 서장훈 형님이 그런 스타일. 말씀하시는 게 너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너무 매몰차시지? 너무 좀 약간 한다. 근데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 와 존나 안 걸리더라 진짜. 맞아. 그리고 서장훈 씨가 예전에 했던 영상 중에 그거 있어요. 그 되게 유명한 영상 몇 백만 뷰 나왔거든. 거기서 강의하는 거예요. 청춘들을 상대로. 저는요 TV에 나와가지고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힘들수록 즐겨라. 전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어떤 충고들을 하죠? 막 이런 거 얘기한 적 있어요. 왜?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농구를 하면서 한 번도
막 고통스러운데 행복해 본 적이 없대. 그거 당연하지. 어, 근데 뭘 즐겨라 뭐 이런 거 있잖아. 좀 무책임한 어떤 발언이다 라면서 얘기한 그게 있어 영상이. 어, 근데 그, 어 그건 좀 멋있. 아프니까 병원 가라 이거. 그치 그치 그치. 어, 그런 게 있던데. 어, 막 그 있었어요. 아, 근데 그것도 맞긴 해. 여러분들 우리가 좀 약간 병신 같은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하니까 좀 재밌는데 좀 그런 게 있어. 나는 솔직히 어. 말할게요. 제가 여러분들 뭐 성공한 인생은 아니지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 그 다음에 맞아. 뭐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뭐 천재를 이길 수 없고 뭐 그거 있잖아. 그게 씨발 소리야. 나 제일 싫어하는 거야. 응, 맞아. 그리고 피할 수 없으면 뭐 즐겨라랑 그다음 또 난 솔직히 말하면 이제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거 난 진짜 개 씨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진짜. 아 왜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노력하는 자는 천재를 즐기는 자 이길 수 없고 그다음 뭐 천재를 이길 수 없다 이거잖아.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어. 안 되는 건 있어. 이건 진짜 이건 팩트야 진짜로. 그리고 어, 즐기는 사람 왜 즐길 수 있느냐? 여유가 있으니까 즐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 여유가 있으니까 즐길 수 있는 거야, 진짜로. 어. 어, 난 그거 들을 때마다 아, 난 진짜 열불이 존나 올랐어요, 여러분들. 진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저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발언에서는 빠질게요. 네. 또 한마디 하면 또 그래서 피, 영장도 피했냐 뭐 또 난 이제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 난 한 치 앞을 내다보고 그래서 살짝 더 이렇게 미리 준비합니다. 아, 여러분들 진짜 개소리예요. 난 그래서 막 그런 얘기들 많아. 형님 뭐 내가 뭐는 안 되지만 형님 뭐 진짜 성공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많다고. 뭐 DM이나 아니면은 뭐 저기 너한테 어. 많이 물어보겠지. BJ로 성공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데 진짜 현실적이게 난 말해줘. 현실적으로. 줄을 잘 타야 된다. 줄 라인. 아 이거 줄을 잘 타고 그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건 이 한 번에 기회가 오는데 그걸 존나 잘 잡아야 된다. 맞다. 그건 맞죠. 왜냐면 나도 솔직히 말할게요. 저 철구 형 아니었으면 아. 방송 이렇게 안 됐어요. 이건 리얼 팩트예요. 더 잘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은 안 해 보는 거야? 뭘? 절대 그럴 일은 없어. 절대 그럴 일은 없어.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철구 형이 나랑 같이 방송 안 해 줬다.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절대 없어. 근데 이런 얘기 있지. 존나 열심히 해서 시청자를 한 명씩 한 명씩 늘리면 잘 될 거예요. 이거 진짜 아. 개소리 중에 개소리야. 어려움이 있어. 이거 절대 조언 안 돼 이거 진짜로. 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근데. 어. 꾸준히 너가 네 방송을 꾸준히 하다 보면 하루에는 시청자가 조금씩 쌓이고 쌓여서. 어. 사실 교과서적인 얘기긴 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아 절대 안 돼. 진짜로. 아. 맞아. 그래 요즘에 뭐 다슬이라는 애도 근데 중요한 건 봉준이가 얘기한 것처럼 기회가 왔을 때 준비는 돼 있어야 돼. 다슬이가 요즘에 좀 잘 된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감스트라는 기회가 왔을 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잘 되는 거지. 그건 맞아. 뭐 맨날 첫날 놀고 있다고 누가 야 내가 너 끼워줄게 하면 얘가 갑자기 뜨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맞아. 어, 그러니까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기회가 안 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그래. 기회가 안 오는 사람도 훨씬 많죠. 안 오는 사람도 있어. 난 준비가 돼 있었어. 아, 딱. 응. 나 얼굴이 준비가 돼 있었어. 진짜. 그건 맞지.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야. 나 얼음물 좀 줘라. 진짜 여러분들. 얼음물? 제가 어떻게 철구 형이랑 방송하게 됐냐면 이 새끼 진짜 개 족같이 생겼다고 방송하게 됐어요. 아, 그래서 왁구대장 봉준이구나. 아니, 나 봉준아. 네가 생각해도 정말 못생긴 애도 있니? 아프리카에? 조경은. 아, 나 그거 보면 토할 것 같아, 진짜. 아 진짜로 아이 경훈이 나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시청자들이나 아니면 BJ들이 둘이 닮았다라고 하잖아. 아니야 안 닮았어. 안 닮았어 진짜로. 너가 훨씬 나? 어 당연하지 내가 훨씬 낫지. 그러면은 반대로 바꾸라면 바꾸는 얼굴 남자 BJ 중에 와 나? 어 나 민창기. 아 그 실제로 봤어? 창기님? 창기님은 나 게임 때부터 많이 봤지. 어, 실제로도 그렇게 생겼어? 어. 실제가 더 잘생겼어. 아, 맞아? 응. 아니, 그니까 민창기님은 딱 요즘 스타일이더라. 여자들이 좋아하고 샤프하고 맞아. 약간 이중기처럼 생기고 꽃미남.
아니야, 꽃미남 그런 느낌보다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아니 또 그게 비율도 존나 좋아. 맞아. 키도 존나 크고. 어. 키도 커? 키도 개 커. 어. 사우나도 가봤니? 아니 그건 안 가봤어. 그거 확인해라. 그리고 뭔가 좀 약간 엄청 옷걸이라고 해야 되나? 옷걸이가 좋아. 어, 옷도 옷걸이도 너무 좋고. 형은 누구랑 바꾸고 싶어? 나 얼굴? BJ 중에? 응. 솔직히 형은 없지. 와, 나는 그래요. 나는 솔직히 내가 좋아. 맞지? 나는 내가 잘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얼굴이에요. 나는 약간 조금 이런 얼굴 좋아해요. 좀 이렇게 진하고 좀 못생겼어요, 여러분들 보기에. 근데 나는 그냥 이렇게 좀 나는 뭐 외모 갖고 누구 부러워 본 적은 없어요. 아, 그래? 응. 그럼 인생은? 인생은 많지. 아, 진짜? 박준규. 그런가? 나 하나도 안 부러운데. 나도 솔직히 나도 내 인생. 아, 솔직하게 말해봐. 웃기려고 하지 말고. 없어. 난 인생도 내 인생이 짱인 것 같아.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부러운 건 있겠지. 그치. 뭐 김봉준의 뭐 철구의 뭐. 어, 그걸 얘기해. 철구의 연지. 그건 부럽지. 연지. 진짜 너무 귀엽던데 연지. 연지 이제 카톡도 해. 맞아? 어. 삼촌이래? 나한테는 뭐 안 하지. 너 옛날 비글즈 일기 때 그거였잖아. 새로 태어난 딸에게 뭐 삼촌들을 보여줬더니 반응이 이래서. 연지 아까 신생할 때. 연지 나 아직도 그 뭐지? 괴물 삼촌이라 불러. 맞아. 하긴 명세 형 딸 그 민서도 홍철이 형 보고 또라이 삼촌이라고 그러더라. 아, 그래? 어. 아 뭐 뭐에 뭐 이거 뭐 있어? 철구의 연지. 김봉준의 빙큐. 인정. 원투리야. 아 진짜 딱 부러운 거 있어. 빙챔 볼 때마다 와 씨야. 또 그냥 뭐 K의 체력. 다음에 남순이의 가슴. 가슴이 뭐야? 가슴. 아 이거? 걔 되게 발달했어 가슴이. 아 진짜? 뭔지 알죠 여러분들? 말랐는데도 가슴이 발달하는 그 가슴 있잖아. 다음에 또 뭐 있을까? 난 기뉴다의 향이. 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 부럽잖아. 그럼 향이가 너 사귀자면 사귈 거야?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잖아. 뭘? 아 부럽다고. 아 부러워? 안 부러워? 아니, 지금 부러운 거야? 옛날부터 부러웠어? 옛날부터 부러웠으면 안 됐지. 아니 그건 뭔 소리야 그게. 어? 향이 누나? 아 향이? 응. 기뉴다 향이. 난 그거. 그리고 그거. 릴카 누나의 머리. 아 똑똑함? 그러니까 뭔가 지식이 많잖아. 그런 거 얼마나 좀 그거에. 나 솔직히 말해서 BJ들 중에서 교양 있고 머리에 대가리 솔직히 다 텅텅 비었잖아. 아 이건 리얼 팩트잖아. 아 진짜로 그건 맞아. 기뉴다가 여러분들 되게 똑똑해 보이죠? 지극히 정상입니다. 우리가 너무 낮아서 걔가 아니야. 상대적으로 좋아. 아니야. 걔도 빡대가리야? 아니야. 걔는 확실히 말은 진짜 잘하긴 그래? 시청자들도 그건 인정할 거야. 솔직히 여러분들 주위에 기우다처럼 말 잘하는 사람 거의 드물잖아요, 여러분들. 아, 일반 중에서. 그러니까 걔가 머리가 뭐 좋다 아니면 머리 뭐 잘 배웠다 이런 거를 주위 사람들 많겠지만 말은 진짜 잘하는 건 맞아. 왜냐면 내가 그 위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고 그랬는데 나 기우다처럼 말 잘하는 사람 그래. 좀 그거야. 기우다 인정.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 멘탈적으로는 누가 있을까? 난 솔직히 말하면 나는 몇 년 전에 철구 형의 멘탈이었는데 지금은 그 새끼 멘탈도 부셔졌어. 난 느껴져. 아 진짜로. 왜냐면 옛날 같았으면 뭐 예를 들어서 오늘도 쉬잖아. 옛날은 그냥 좆가라 마인드. 그냥 씨발 뭐 어쩌라고 이런 그런 멘탈이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시청자들이 와가지고 뭐 대물이다 뭐 왜 안 켰냐 이렇게 하면 그냥 아잉 좆가세요 막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니야. 진짜로. 그 형도 나이를 먹었어. 박광우의 풍력? 박광우의 간! 아 나 그거 부러운 것 같아. 아니 1년에 350일 술을 먹는데 건강해. 나 그 사람은 진짜 의학에 보고돼야 될 사람이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먹냐고. 아 진짜 나 대단한 것 같아 여러분들. 난 그리고 또 그거. 홍구 와이프. 그래, 내가 잘 몰라. 잘해?
내조를 너무 잘해. 진짜로. 내가 봤을 때 BJ들 와이프 중에 외조 정말 잘하는 그 내조. 아 내조 정말 잘하는 그게 나는 샛별이가 좀 탑 안에 드는 거야. 아니 나는 볼 때 그 햇번 씨도 되게 보기 좋고. 햇번 누나도 좋지. 그게 그리고 제일 그림이 좋아요. 남자가 그냥 여자한테 그냥 잡혀 사는 게 제일 좋아요. 난 그런 게 너무 좋은 거 같아. 눈치 보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홍구가 주먹이 운다 이렇게 하고 이러잖아. 그럼 샛별이는 혼자서 맨날 운대. 막 다치고 이럴까봐. 집에서. 그런 거 보면 얼마나 마음이 짠해. 그치, 진짜로. 막 그런 거 보면 막 얼마나 마음이 짠하고 그래. 그러면 네 전 여자친구들은 참 대단해. 너는 항상 늘 다친 얼굴을 하고 있었잖아. 나는 오늘도 좀 들어오자마자 봉준이 얼굴 보고 아파? 다쳤어? 여기가 한 대 맞았더라고. 아야 얼마나 자서 푹 잤어? 나 어제 완전 푹 잤어. 나 요즘 솔직히 말해서 롤 때문이긴 한데 방송 시간이 긴 편이야 여러분들 그거 맞죠? 뭐 방송 시간이 길어서 와 이게 그 방송 끄면 그냥 바로 누워 자. 나도 요즘에 그렇게. 방송 끄고 바로 누워 자고. 그래서 티어가 어디야? 나? 나 계속 떨어지고 있지. 뭐. 어디야? 실버야 아직도? 골드야? 나 골드야. 그래. 아 형 방송 시간 얼마나 되는데? 아 보자. 내 거? 야 방송 시간 얼마나 되는데 형? 내 거 로그인해야 되잖아. 나는 묻혔지. 나는 1월에 거의 김봉준이지. 내 거 로그인해줄게. 야 너 그리고 새로 생긴 거 알아? 아프리카 기능? 뭐? 별풍선이랑 광고까지 싹 해가지고. 그게 뭔데? 보여줄게. 지금 나는 수익 깔 수 있으니까. 어? 깔 수 있어. 봐. 아니 수익이 나온다고 다? 아니 봐봐 기능 생겼어. 여기서 내 통계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어디 있어? 이거는 그냥 먼저 통계 먼저 보여줄게. 1월 1일부터 2월 5 아 2 2월 잡히면 안 되지. 1월 달부터 한 달간이니까. 1월 달. 1월 달 보면 밑에 나와. 제일 밑에. 390시간? 많이 했지. 위에 방송 시간 봐봐. 300. 미친 거 아니야? 위로 올려봐봐. 올리면 하루에 20시간 뭐 이렇게 다 뜨잖아. 미친. 엄청 열심히 했지. 와 씨발 말이 돼 이게? 잠방 없이. 아예 노잠방? 응 노잠방 방송 순수 방송. 와와 근데 개 메이저다. 아니 너 내가 뭘 메이저는 아니고.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데이터 왜 이렇게 좋아? 아니 뭐 그냥. 와 나도 물 좀. 종합 게임 파이. 나 여기 있어 여기 있잖아 내 거 아니야 이거. 와 미쳤다. 아니 390시간 뭐야. 근데 좀 배워야겠다 맞죠 여러분들. 아니야 근데 2월에 네가 복귀하고 나서 살짝 안 좋아졌어. 다시 쉬어주면 안 돼? 2월 달러 살짝 넘어가면은 2월에 대해 좀 방송을 좀 못했다. 넘어가면은 이제 2월 아예 안 됐다. 됐다 이거 필요 없고 이제 화면 돌려봐. 아니 2월 이거 있잖아.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어떻게 보는 거야? 너도 못하겠지? 뭔데 이거? 아 여기 있잖아. 눌러봐. 그 다음에 오른쪽. 아니 씨발 거 진짜. 2월 1일부터. 이렇게 하면 돼. 그래도 나쁘지 않네. 2월 달. 39시간? 2월 39시간이면 많이 한 건가? 나쁘지 않지 뭐 2월 6일이니까. 그런가? 아니 그리고 나 2월에 좀 쉬었잖아. 어쩔 수 없지. 그 다음에 그 내 화면 돌려봐. 왜? 화면 돌린 다음에 내가 보여줄게. 그 여기서 BJ들이 이거 알란가 몰라. 나도 깜짝 놀랐어. 이거 생겼어. 여기서 어디 있어? 관리 들어가서 다음에 여기 내려. 수익 통계 뉴 보여? 뭐야? 여기 들어가면 봐봐. 이제 켜봐. 키면은 이게 뜨는 거예요. 방송에 들어가면 새로운 기능 내 수익 확인하기를 눌러. 다시 돌려줘. 그럼 나도 몰랐는데. 한 다음에 나 누르지 마봐 아직 취소. 다음에 어디 있어? 이게 왜 나오지? 1월 7일부터 2월 5일까지는 지난 30 몇 눌러봐. 이게 뭐냐면 지난 한 달간 내 수익이 별풍 우리가 맨날 수수료 계산하기 빡셌잖아. 이게 아예 이렇게 그래프로 해서 구독으로 번 돈, 애드블론으로 번 돈, 별풍으로 번 돈 그리고 하루에 번 돈 총 수익 이런 게 다 나오더라고. 아 진짜? 와 뭐야?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 와 대박.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엑셀로 저장이 돼가지고 나중에 세무하고 지표 이런 거 할 때. 아 진짜? 나 몰랐네. 이게 다 나오더라고. 와. 이게 나중에 이거 수익도 아니 따지고 보면 이거 다 별풍 계산기 검색하면 나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진짜 아피셜이잖아.
이거는 그거잖아. 어. 완전히. 어. 솔직히 말해서 배풍 투데이나 뭐 퉁 그거 누적된 거 많아. 누락된 거 많아. 어. 근데 이거는 이제 수수료까지 제외하고 해 주니까. 아 이거 수수료 제외야? 제외하고 실. 아 그런데 58만 개 받았는데 어. 이거 이거니까. 아 구독 이렇게 그 다음에 광고 이렇게. 근데 이게 난 좀 속상하더라고. 아 그래 광고. 왜냐면 내가 1월 달에 300 몇십 시간을 했잖아. 근데도 적은 돈이 아니야. 230만 원 돈이. 그치. 근데 아 내가 이 정도면 아 나는 시청자 막 몇만 명 보는 너는. 이거 그래서 우리 철광 형이랑 나랑 얘기한 게 있어.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아프리카 시청자 많이 찍으면 이게 좀 돼야지 돈이. 이게 좀 돼야 되잖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그거잖아. 민규가 700이야. 저도 제일 잘 나왔을 때가 나 완전 그냥 풀일 때. 그때가 900이었어. 아 진짜. 아 900이 완전히 아 작은 돈이 아니야. 큰 돈이지. 큰 돈이. 큰 돈인데.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현타가 온 게 뭐냐면 철구 형 나랑 현타가 온 게 뭐냐면 아니 씨 아프리카 시청자 이렇게 많이 찍어봤자 뭐하냐. 유튜브 하나 대박 나면 그냥 그게 되는데. 그치 그치.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징징대는 게 아니고 그런 구조가 돼야지 좀 더 BJ들이 아프리카 내에서 시청자를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럼 유튜브 가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안 가. 안 가. 미안해. 절대 안 가. 미안해. 화면 돌려줘. 아니 이건 뭐야? 지난 그러면 지난 그것도 볼 수 있어? 그러겠지. 근데 이게 이번 연도부터 시작돼가지고 뭐 그 전 작년 되네. 작년 건 안 나오겠지. 아니 이거 되는데? 아니 이게 2월 달부터 된다고. 아 그래? 봐봐. 이 작년이 안 되네. 아 안 되잖아. 되네, 안 되잖아. 아, 못 봤죠? 아, 넘어갔잖아. 그 전에 화면 더 넘어갔잖아. 나 얼굴 빨개져. 와, 씨발 수입 보고 똥 쌌네. 와. 뭘 똥 쌓인마 나보다 적잖아. 아, 나도 한번 볼까? 너 봐 무슨 지 무슨 씨는 에이, 놀랜 척하고 있어 지금. 그래. 오, 그래. 네 꼴 뜨네. 어? 아, 왜? 나는 한 달 쉬었잖아. 아 나 잘못 봤다. 단위를 잘못. 나는 또 24억으로 봤네. 씨. 나 한 달 쉬었잖아. 지난 30일. 오. 쉬었잖아. 아 그래 넌 유튜브가. 작년 거 너도 눌러. 뭘? 작년 거 누르라고. 아 지난 365일 임마. 아니 그걸 봐야지. 이 새끼 먼저 눌러보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방송했을 때 봐야지. 방송했을 때. 방송했을 때 봐야지. 여러분. 뱀눈 살짝 먼저 뜨고. 방송했을 때만 공개할게요, 여러분들. 이야. 방송 12월 달. 이게 딱 12월 달. 와, 12월에 투표 받는다고 또 미친 듯이 했잖여. 그렇지. 와. 12월. 아 잠깐만 위로 올려봐. 네. 와, 그래도 또 광고 1,200만 원 넘는데? 아니 이때 완전 개미친 듯이 했으니까. 아, 그렇지. 진짜로. 구독이 또 120만 원이고. 좋네. 내려봐봐. 뭘? 내리면 야 어이 뭐야 이거? 12월 9일 뭐야? 왜 하루에 530만 원? 그 밑에 뭐야? 12월 7일 하루에 뭐야 이거 960만 원? 뭐 하는 놈이야? 하루에 왜 그랬지? 너 그때 MCK 했냐? 아니. 왜 저랬대? 모르겠네. 이게 막 이거 보면은 이럴 때 있지. 이게 그걸걸? 무드컵 때일걸? 그러니까 씨발 무드컵 때 원래라면 이게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무드컵 때 돈도 안 되는데 개새끼들 욕만 존나게 하고 씨발 돈은 돈대로 쓰고 이러니까 지금도 여기... 지금도 채팅에서 욕하는데. 아 여러분들 됐어요. 얘 거 뭐 1년 수익 알아서 뭐해. 아 뭐 까면 까는데. 아 근데 이 씨발년들아 이거 또 캡처해가지고 또 막 날리고 그럴 거잖아. 아이. 와 너 광 그러니까 별풍은 난 너 대단하다. 광고가 근데 생각보다 적은 거 아니야? 그런가? 맞지? 네가 한 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적은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아닌가? 그런가? 응. 아 물론 뭐 그런 역캠들에 비하고 이러면은 아니 왜냐면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막 존나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역캠분들이 더 많이 받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것만 보면 부러울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요. 얘 쓴 돈 생각해봐요. 아 답도 없어. 진짜로. 광고가 이렇게 존나 잘 나오긴 하는데 근데 광고가 더 잘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형이랑 나랑 별 차이가 안 나네요?
수익이? 내가 별 부모로 좀 더 너보다 많이 받아서 그런 겁니다. 너는 시청자를 더 많이 보잖아. 너가 또 BJ로선 부자지 왜. 근데 이게 있잖아. 저거 근데 뭐냐? 내려봐. 하나 왜 솟았냐 저거? 이거? 8월 달로 뭔 일이 있었길래 왜 저러냐? 저 아 이거 생일. 이거 보여주면 여러분들 차트에서 뻑큐를 하네요. 생일. 어 이거 저거 뭐예요 여러분들. 생일날. 그러니까 이게 생일이 BJ들이 괜히 생일을 안 챙기는 게 아니야. 아 김봉준 씨, 나 이번 연도부터 그거 하고 있습니다. 생일 때 이제 별풍선 맥시멈 1000개예요. 아 나도 갈라고. 여러분들 저희끼리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친한 BJ들끼리는 서로 1000개씩만 딱 맥시멈 1000법. 네, 생일 1000법. 아 근데 이거 오지네. 이게 괜찮더라고 나는. 나 이거 알고 깜짝. 아 근데 광고도 잘 나오네. 그래. 광고도 이렇게 보면 잘 나오는 편이네. 서수길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진짜 너 그건 보니? 방송국 유입되는 뭐 검색어 트렌드 이런 거? 아니. 그거 한번 봐봐. 너 거. 아 근데 진짜 딱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프리카 아니었다. 그럼. 진짜 길거리에 나앉았어요. 진짜로. 정말로. 핸드폰 그래도 열심히 팔았겠지. 진짜 길거리에 나앉았어. 방송 통계 들어가서. 뭘? 이거? 들어가서. 자 마이 통계 들어가서. 거기서 저기 유입 트렌드 그건 잠마. 그건 시청자잖아. 왜? 왜? 봐봐 나 존나 열심히 하고 있잖아. 봐봐 인정? 그러네 이번 달 나보다 많이 했네. 그래. 근데 이제 열심히 했다기보다 오래 했지 뭐 롤을 뭐. 아, 그런가? 저거 봐봐 성별 분포도. 너 방송. 내려봐 화면 바꿔봐. 오 너 여자 왜 이렇게 많아? 오 너 11%나 돼? 아 씨발 10대 1 아 50대였네 아이씨 아 10대 또 줄었어 씨바 미래가 없는 방송이 나는 아 진짜로 나는 1%예요 아 1%야? 50대가 4% 아 진짜? 아 씨 아 미래가 없는 저게 거. 대단한 거야 봐 시청 시간을 1분 안으로 본 사람이 16인데 1시간 이상 본 사람이 27이라는 거 뭐예요 네 방송 한번 봤다 그러면 1시간 이상 보게 되는 그런 방송이라는 좋은 통계지 저거 원래 다 이러지 않아? 아니요 저것도 달라 아 다 달라? 역캠들은 1분이 제일 높지 맞아 아, 맞아? 역캠들은 아, 이제 그러겠나? 후다닥 들어와서 이제 아 의상 보고 그런 느낌인가? 저거는 저게 높을수록 아 이 BJ에 대한 충성도요 아 진짜? 아 그런 게 있는 건가? 역캠들은 1분이 거의 70%지 아 그래? 후다닥 어지네 검색어 유입 트렌드 봐봐 이거? 누가 뭘 제일 많이 봉준 와꾸대장 봉준 롤 봐라 너 이제 롤이다 롤비 됐네 3위가 롤비 김성태 철구 임선비 절하대 너 롤 야무지네 나는 곰 있더라 곰 곰? 롤 야무지네 저건 뭐냐 목굴몬 뭐 오른쪽 밑에 목굴몬님이 누구시지? 그게? 아 BJ신 그 뭐야 롤 BJ신 것 같은데 됐네 이건 뭐야 저건 뭐 최고 방송 뭐 방문 트렌드 나 이거 옛날에 이거 미쳤었었다 왜? 봉방계 시절 때 진짜로? 진짜 맞아 네 방송국 진짜 미쳤었지 와 이거 진짜 개미쳤었는데 지금은 닫았니? 뭘? 봉방계? 당연하지 그거 열면 진짜 지옥이야 어제만 해도 지옥이었을걸 여러분들 인정? 어제 오늘 지옥이었을걸? 와 진짜 어제 오늘 걔 그거 했을걸? 근데 그거 신기하다 진짜로 아니 형 거 봐 시청자 워드 있어요 별명 랭킹 저거 보면은 이거 그거잖아 제일 많이 본 시청자 때꼽에 뭐 보게 아니 그거 뭐야 검색어 유입 트렌드랑 그거 보게 재미없는데? 그거 보자 여러분들 근데 저희가 방송 열고 짜파게티 먹고 노가리 까고 막 이런 거 방송국 보고 있으니까 오늘 더럽게 할 거 없어서 이러는 거 같죠? 어떻게 알았대? 혹시나 모르실까봐 맞아요 그거 저기 어디서 보냐 방송 통계 여기다 봐봐 좀 나 나는 뭐 한 달간으로 봐줘 1월 1일 이거잖아 1월 아니지 저건 2월 6일간이니까 아, 그러네 1일을 누르고 그래도 그나마 최근으로 그치 최군 예능인 최군 구미호 킥킥이 이렇게 있네 곰 곰
웃기네. 성별 분표도도 봐줘. 성별 분표. 저 밑에. 이거? 나는 너보다 여자가 적어. 봐봐. 진짜 어 군해. 진짜 일본네 씨발. 7 6 50대가 7. 나 40대 진짜 많지? 오 그러네? 응. 집에서 적적해서 틀어놓은 어르신. 와 대박이다. 아, 이게 다르구나. 응. 오. 나는 그래서 그런 저 쪽지들이 많이 와. 뭐? 욕 좀 하지 마요. 그 최군 씨 다 좋은데 가끔씩 욕하면 좀. 아 근데 나도 그런 쪽지는 많이 받아. 어르신분들이 많아. 아 근데 내 방송을 좀 약간 어르신분들이 볼만한 그런 방송은 아닌데. 아니야 그래도 그나마 너는 그런 방송이지. 그런가? 어. 어르신분들이 볼만한 그런 방송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래도 아프리카에서 네 방송이 어르신들이 볼만한 방송이지. 아니 엄마폰 말고 엄마폰 말고 진짜 어르신분들이 그래. 쪽지를 많이 와. DM이나 방송 잘 보고 있는데 욕 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쪽지가 많이 와. 직접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응. 뿌머니 아뿌어머니가 보셔. 뿌머니가 나 엄청 좋아하신대. 그럼 뭐 어떻게? 뭘? 다프랑? 장모님? 아이 다프랑. 난 뿌머님한테 너무 죄송한 얘긴데. 아니 나 여기까지 하지. 아니 근데 왜냐면 다프가 진짜 결혼하면 남자한테 정말 잘할 것 같다. 응? 내조 퀸. 그래? 그쵸. 걔는 근데 이빨이 너무 커. 너 이빨 많이 보는구나. 아니 이빨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이빨이 너무 커. 아니 왜냐면 맨날 너 여자 얘기하면 걘 누렁니라 안 돼요. 어 걘 이빨이 너무 커. 왜 이렇게 이에 집착해? 어? 네? 아니 이게 미니 씨를 하고 나서부터 아 이제 좀 약간 그거에 있는 거지. 미니 씨는 예. 어 미니 씨를 하고 나서부터 좀 그게 있는 거지 진짜로. 이빨이 큰 게 왜? 이가 큰 거. 이가 있으면 그거 하니까. 그래. 아니 그거 할래 형이? 뭐? 나 어차피 그 형님 가면 롤밖에 안 할 텐데. 가야지. 어. 코인 노래방 할래요? 아 그래. 아예 배도 부르고 좋지. 어 진짜로. 어 좋지. 아 난 좀 늦게 가도 돼. 코인 노래방 어때? 어. 진짜. 좋아 좋아. 어차피 나 휴방 공지 올렸는데. 코인 노래방 어때? 어차피 저기 그 뭐야 롤할 바에 코인 노래방 하는 게 더 좋잖아. 그게 말 뭔들 시청자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롤보다는 나도 좋아. 괜찮아? 근데 진짜로? 코인 노래방이 뭐예요? 돈을 내야 넣어야 돼? 어 노래 들으려면 돈을 넣어야 돼. 누가? 시청자. 개꿀이야. 아 수금 방송이구나. 아 여러분들 근데 저희 노래 듣고 싶어서 풍 쏘시려고요? 개꿀이야. 안 터져. 안 터질 거. 아 그리고 저기 그 뭐야 무이가 그 섭외달라는 거 왜 연락을 안 줘? 안 됐으니까 연락이 안 주는 거지? 지금 접촉 중이야. 그래 그래서. 아 근데 지금 말 안 해봤어. 시국이 또 시국이잖아. 아 그리고 이제 연예인 방송에 있어서는 이제 방정 안 털 거야. 박명수 형 때문에 욕 많이 먹었다 나. 최군 형!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아 왜? 아니 박명수는 아니 무엔터가 먼저 아니었어? 아 왜? 무엔터 왜? 아니 형 진짜 뭐야! 형 무엔터 내가 진짜 원망을 원망을 내 걔네들 달랜다고 내가 아이고 진짜. 그래 명수 형이 오죽했으면 전화 연결까지 해줬어. 아니 그 말을 해줘 형이. 말했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 그래도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 그게 이제 내가 말한 거는 아 근데 여기서 또 얘기하면 또 구차해지니까 좀 미안합니다. 근데 언젠가는 꼭 무엔터에 그러니까 말을 해줘.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명수 형님이 개인적으로 나오시려고 한 게 이제 최근 형 방송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나가게 지금. 돼서 이제 스테언 방송에 이제 나가게 된 거라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있더라고. 보니까 거기 뭐 창현 형도 나오고 그 MBC 뭐 맞짱 그러니까 옛날 손바닥 TV 아시죠? 옛날 헤어 TV 좀 이런 개념이죠. 어. 네. 그런 느낌이라서 이제 아니 이제 입만 살았다 최군 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최군 형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초대를 하려고 하는 게 그게 박명수 팔아가지고 무엔터 들어왔다 뭐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미안하거든. 어, 꼭 내가 그 인간 출연시키겠습니다. 예. 사랑해요. 오죽했으면 명수 형 매니저가 내 방 들어와가지고 해명해줬다니까. 아 진짜? 애들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뭐라고? 아 이제 뭐 최근 거짓말쟁이다. 아 그치 뭐라 하지. 여러분들 에? 아 근데 요즘에 BJ 노래 월드컵이 다 상단에 있더라고. 너도 엊그저께 하더라고. 솔직히 말해도 돼? 어 하다 잘 뻔했어. 왜? 왜? 맨날? 너무 많아. 아. 어, 아 진짜로. 아, 나 너무 많아가지고. 나 하다 잘 뻔했어요. 하다가. 그냥 뭔가 좀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취향이 있잖아, 취향이. 취향이 있는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취향이 어떤 취향이냐면
난 솔직히 추미 같은 이렇게 노래 깨끗하게 부르는 사람을 좋아해. 예를 들면 가수로 치면 이선희 선생님. 이선희 선생님. 시야. 뭐. 이선희 선생님이라든지. 이수영. 깨끗하게 노래 부르는 사람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해서 비지들 다 더럽게 부르잖아. 약간 좀 쿠세. 그치. 나도 더럽게 부르고. 그리고 듣고 있으면 그냥 짜증밖에 안 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약간 그게 있지. 그래 누가 1등했니? 이상형 월드컵. 그냥 128강만 하고 바로 치여. 그게 때리치웠어. 그게 정배지. 진짜로. 아 그래서 오늘 야 그 뭐야 우리 거기 월드컵에 하나 올릴 거. 아 만들기. 올릴, 만들자고. 아, 알았어. 아 진짜로. 나는 좀 이따 한번 그거 할게. 뭐 저 먼 광일이지? 박광일인가? 그건 박광우고. 박 아니 뭐지? 고개사. 그건데. 좀 그 뭐 있어. 그 고개 아니 고개사 알아. 고개사를 아는데 고개사를 한다고? 좀 이따가. 고개사 그 개어려운 건데? 에이, 너 옛날에 유선아님이랑 할 때 누가 나와서 했잖아. 몰라? 그건. 왜냐면 최군으로 하면 안 돼. 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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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근데 최만처럼 되더라. 가능해 그게? 그 존나 어려운 건데 그거? 나 하늘님이 하신 거잖아. 좀 이따 보여드릴게. 아 진짜로? 할 줄 알아 그걸? 아 그럼 그러면 아, 코인 노래만 하지만 그것만 보여줘. 그래. 진짜로. 그거만 보여줘봐. 뭐야 그게? 약간 충청도 플로우를 좀 쓰면 돼요. 아니 한번 들려줄 필요 없나? 들려줄게. 시청자들한테 한번 원 노래인지는 알아야지.